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35년 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알리는 시그널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 후 NHK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를 알리는 음성과 함께 일본 정보국 총재 시모무라 히로시의 오금을 방송해 드리겠다는 멘트 후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고 일본의 왕 히로히토가 대동아 전쟁 종결 조서를 읽어 내려가는 육성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곳곳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로히토가 낭독한 대동아 전쟁 종결 조서 전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항복, 패전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국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모호하게 항복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그조차도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난해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언의 항복 문서로 알려진 이 문서에서조차 대한제국 또는 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만 언급되어 있는 씁쓸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어쩌면 그날 이후 한반도에 불어 닥칠 불행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복 그날을 떠올리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의 항복 선언문 낭독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고 이를 삼삼오오 모여 듣고 있던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외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 당시에는 오히려 조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유명한 이 장면조차도 광복 당일 촬영된 것이 아니고 광복 소식의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을 포착한 이 사진도 단기 4278년 8월 15일 즉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메모된 이 사진도 광복 당일이 아닌 광복 다음 날인 8월 16일 거리의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45년 8월 15일 광복, 바로 그 당일 날을 담았다는 사진 중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사진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는 신문과 라디오 정도뿐이었으나 당시 다른 신문들은 모두 폐간당하고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존재했고 그 신문조차 일본의 태평양 전쟁 상황이 좋지 않자 일부분만 왜곡하여 보도했으며 심지어 광복 당일 날짜 신문에서조차 평화재건의 대조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패전이나 항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러만으로 항복선언문을 실었고 라디오는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았을 뿐 아니라 일언의 항복선언문 낭독 방송조차 각종 잡음과 난해한 내용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광복 소식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년의 긴 시간 동안 강제로 나라를 빼앗겨 각종 피탈과 순환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한순간의 라디오 방송과 신문 기사만으로 광복을 바로 실감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민중들은 특별한 것 없이 평상시처럼 보냈던 그날 몇몇 인사들은 매우 바쁜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집이라는 상으로 서울 필동에 위치한 그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 1945년 8월 15일 그날 오전 8시 그곳에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와 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인 조선건국동맹의 대표격인 여운형이 만나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일본 항복 선언 후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 보장과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결국 총 5개항을 전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첫째, 전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둘째, 집단 생활지인 경성의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하라.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런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라. 넷째, 조선의 추진력이 되는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화에 간섭하지 말라. 다섯째, 전조선에 있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우리 건설 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런 괴로움을 주지 말라. 이상 다섯 가지 조건을 일본이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항복 선언 후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불현듯 생기는 궁금증, 조선 총독부는 왜 여운형과 협상하였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인 김구와 이승만은 모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광복 당시에는 국내에 없었으며, 당시 잡지 선구 1945년 12월호에 수록된 여론조사,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를 살펴보면,
1위 여운형, 2위 이승만, 3위 김구, 4위 박헌영 순으로 당시 여운형은 국내에서 많은 신망을 받는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 중 하나였으며 1945년 8월 9일부터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 지역을 공격하며 남하하는 소련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과 두루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국제적인 외교력을 갖고 있는 여운형이었기 때문에 패망 후 안전하게 도망가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내 인물 중에서 여운형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해서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조선총독부와 협상을 마친 여운형은 안재홍과 함께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나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복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는 여운형과의 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범, 경제범 등을 석방했고 석방된 항일투쟁 인사들은 민중들의 격려를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행진했으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국민들은 35년간 바라고 바라왔던 광복이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안재홍의 회고담 남조선에서 해방은 1945년 8월 16일 하루뿐이었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한반도는 이후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친일 외국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의 기반을 잡기 전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앞세운 외세가 들어와 우리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겼으며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애인 문께서는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당시 인구 2,500만여 명중 36만여 명이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고 400만여 명은 국내에서 각종 명목으로 징용되어 착취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으며 이들의 젊음과 땀, 그리고 피를 발판 삼아 우리가 아닌 일본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수탈과 착취로 발전한 일본은 1937년 중 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키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협했으며 1938년부터는 일본군 깃발 아래 우리나라 아들과 딸 21만여 명을 강제 징병하여 본인들의 야욕을 위한 총알받이로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젊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과 본인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바로잡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완전한 광복은 오늘날까지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애땡 문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